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 많이 부족하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많아도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번 새해를 맞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으며 마음에 다짐하는 일들이 있고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주님 받아 주셔서 이제 남은 삶 속에 빛이 나는 삶을 살아보게 하고 없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빛으로 살게 하셔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맛이 나게 하고 없어서 무기력해진 나의 모습 이제는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안주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차게 나아가게 하고 없어서 오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새롭게 일으키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을 위해 우리를 초청하셨으니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2022년 새해 새 일을 이루게 하시고 새 날을 살게 하고 없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시작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시되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이나니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성시 교동합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첫 번째 성시 교동합니다 주께서 예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그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정도거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세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에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침에 가도록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성 안고서 어둔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과음 지날 때 귀한 시. 예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전에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 새로운 새가 밝아서 저희들 모여사하께 영광 돌립니다 지난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역사심으로 저희들이 이곳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시간을 알아가셔서 또 남은 남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통행하기를 바라는 시작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새롭게 다짐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밝을 때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잘못한, 것, 잘못한 것이 많고 계획한 것보다 계획을 수렵하지 못한 것들이 많사오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계획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또 나보다 못한 다른 사람을 돌봐보겠다고 다짐하여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길 속에서 많은 고난과 빅박 속에서도 언제나 저 하늘만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저 천국을 바라는 소망 속에서 우리의 새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지금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적이 무엇일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주님, 오로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을 소개하며 전도할 수 있는 믿음도 알아가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줄수 있는 마음 세상이 너무나 각박한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 서로가 지킬 것을 지키게 하시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없어서 코로나가 아니면 좀더 온종일 손길이 더 다가갈 수 있고 방문하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그들을 네 위해서 기도할 게할수 없사오니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며. 그네들이 건강하게 이 어려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오신 장국 목사님, 언제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새로운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주그 말씀을 들고 승리를 하게 하시고 새로운 안에 시작하는 이주그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담대히 버텨나갈 수 있도록 제자리 심령과 함께 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남은 시간 속에 역사의 실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희 박사 문학과에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어, 신년 첫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일터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신년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입니다. 8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한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는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일어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일어는 교회. 다시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일어는 교회. 네, 올 한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셔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을 위한 공동 의회가 지난주 수요일에 광관대로 5일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교인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한해 동안 베푸신 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2년 성경 통독 관련 성경 읽기표가 교회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한 해도 도전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46명이 1독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시상도 했는데요. 여러분 올해 한번 도전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재직 명단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고 신입 서리 집사님은 이부때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시도 익산연합회 정기총회가 8일 10시 용산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고전남식집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영재 집사님, 서은혜 성도님, 노송환 집사님, 손말순 권사님, 최용래 권사님입니다. 축하의박수 한번 늘까요 부르세요. <laughs>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바꿀 수. 장로님 생일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며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생일에 많은 축하 받게 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최 은혜 예인이 해진 이학기 학교 생활 건강하게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동환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하나님 둘째 아이 업무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 서 감사합니다. 김선호 최수희 학생 장학금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도희 장학금 감사 최수연 장학금 수연이 가할 그 곳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인이 구할 것을 어, 예.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 물, 출산 감사의 물, 황인호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박영래 집사님 주님 기도의 응답하심을 감아 오은주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족 모두가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옥희 권사님 감사의 물 새해 맞아 선교의 물 드리는 이옥희 권사님 일천 번지 예물과 신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도심을 알게 하시고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물건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듯이 우리를 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내 관심사를 쫓아 살았던 지난 삶 속에 후회뿐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아보게 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삶을 살아보게 하고 없어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쳤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며 이제는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사는 맛을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으니 이제는 새의새 날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어린 생명 건강하게 하시되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자라는 동안 평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게 하셔서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고 없어서 평생을 사는 동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며 좋은 목자를 만나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려 가게 하고 없어서 이 생명으로 인하여 엄마 아빠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생명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생명 되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어린 친구들 새 학기 마치게 됨을 감사하고 새로운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시고. 생일을 맞은 수많은 생명들의 하나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없어서 연초에 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귀한 생명을 축복하시고 주를 위하여 살 때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충만할 기쁨 넘치게 하고 없어서 특별히 하나님 애쓰고 힘써 모았던 예물을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드리며 저들이 미래에이 땅의 주역이 되도록 장학금을 준비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전달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받고 감사하며 응답한 손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평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고 없어서 일천번지의 물과 신년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고 없어서 십의일조와 주정의 물과 주일예 물을 드리나니 주여 말씀을 기, 기억한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고 없어서 이 한해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경험해 가게 하고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간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한제를 읽고 교도합니다 11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함께 교도합니다아합비알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제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보일 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감길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사십년을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었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어,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뒤에 분들도 한번. 네. 네. 예. 네. 새해가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많이 생각하지요. 실제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마음먹었던 그것을 얼마나 이루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새해 새 날을 사셨나요? 아니라면 우리는 매해 연초에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삶을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하는데 그런데 왜 그게 잘 되질 않을까요? 한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랬다치더라도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마음 먹고 다짐하는데 그 마음은 진심인데 그런데 왜그 일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베셀러 작가인 나다나엘 브랜든 박사는요. 평생 동안 자존감 중심 심리 치료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자존감의 대가,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분이 쓴책 중에 최고라고 할수 있는 책이 자존감의 여섯 기둥인데요. 해가 바뀌어도 왜 우리는 새나를 살지 못하는지 새나를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해도 왜 그것이 잘 되지 않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마음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소리였을 텐데요. 도대체 난 되는 게 없어. 나도 알아. 내가 잘나지 못했다는 걸. 내 눈에도 그런데 누가 이런 나를 좋아하겠어?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이런 소리들을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내면에서 들려오는 이런 소리는요. 작고 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까지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들을 애쓰고 힘썼던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그래서 다시. 마음 먹은 것을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그렇지 뭐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시 자기를 추스려서 처음 먹었던 마음, 그 결심을 추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처음 결심은 했지만 그게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져버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니까 결심은 하는데 한 해의 끝에 서면 후회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만족한 삶을 살수 없게 되고요. 삶이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파괴적인 내면의 소리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이런 소리는요. 어릴 적 부모님이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들이에요. 그것이 마음에 담겨졌고 우리는 그것을 무슨 보물인 양 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왔어요. 이런 내면의 상황을 학자들은 자존감이 낮다. 열등 의식을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날을 살수 없게 만드는데요. 보랜든 박사는 단호하게 이런 내면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요. 물론 그냥 되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의식하고 노력한다면 나의 내면에 관심하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이런 내면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여섯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의식적인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아 나무에 달린 사과를 봤어요. 너무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여우는 돌아서면서 하는 말이 "저 사과는 쉬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딸수 없는 거지. 사과가신 건 아니에요. 사과는 달고 맛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못하는 것을 그 사과가 쉬어서 그렇다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피하거나 적당하게 합리화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 생각하며 사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요. 부족한 내 모습을 용납하고 소중히 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걸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감정을 감추려고 해요. 감정 역시 내 것인데요.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되면 자기 스스로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요. 자기 표현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부족한 내 모습을 용납하고 소중하게 여기게 될때 결국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유로워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기 책임을 실천하는 훈련이에요.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목표를 이루는 건데요. 그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 잘 되면 내가 잘해서 그렇고 못 되면 누구 탓을 해요. 자, 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목표한 것을 이루는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에는 내가 책임도 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 탓을 하면 그 기회가 사라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흙수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라가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책임을 그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나의 변화는 요원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자기주장을 펼치는 훈련이에요. 화가 날때 속마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감정이나 생각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감정을 꽁꽁 감추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폭발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미리 얘기를 하지.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지요. 제가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별로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이 제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틀림없는 것은요. 제가 그분에게 관심을 표현했을 때 그분이 했던 반응이 제 귀에는 다 들어와요. 정말 관심이 있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거기서 화를 내고 부정적 반응을 보내면 그 다음엔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관심이 그분을 불편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이건 저와의 관계만 그런 게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다 그래요. 내가 했던 감정 표현, 특별히 분노한 표현들은요, 내 곁에 사람들을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거죠. 오늘도 제가 어, 나오면서 라디오를 잠깐 들었는데 오늘 이집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외로움의 문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왜 외로운가요? 그것은요, 마음을 나눌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나의 속 마음을 부드럽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목적 있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에 쓸 것인가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왜 돈보다 더 중요한 시간, 생명은 어떻게 쓸 것인가에 계획하지 않으시나요?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섯째는요. 자아통합의 훈련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모습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나 자신도 그런 모습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요. 하루를 마감하면서 적어도 내가 오늘 했던 말들과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전능하다는 말의 뜻이 뭔가요? 못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나는 자꾸 큰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다면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있나요? 알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살 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서 그분과 상의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나 자신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가지를 훈련하여 조금씩 나아지게 될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변화되는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에는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기쁨을 경험한 삶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날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 구역의 본문인데요 열한기상 19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지금 이 상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의 갈멜산상의 대결 직후의 일입니다. 당시 아합 왕은 아버지 이어 악한 왕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특별히 그가 정략적으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그녀를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을 세고 숭배하게 했어요. 그가 22년 통치하는 동안 나라는 이 이세벨의 영향과 그리고 악한 그의 모습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타락한 나라로 완전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도전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신 중에서 누가 참 신인지 결판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불로 심판하셨고요. 엘리야는 도망친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신에 모두 묻어 버렸습니다. 이 소식이 왕비 이세벨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녀는 악한 사람이지요. 왕이 탐내던 나봇의 포도원, 그가 힘이 없다는 이유로 그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누명을 씌워 살해했던 왕비입니다. 악한 자이지요. 그런 그녀가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내일 이맘때 내 몸이 기손 시내의 뒹구는 시체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노하며 복수를 다짐했어요. 여러분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이세벨의 명령으로 엘리야의 목숨을 노리는 살수가 지금 막 떠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도. 알아요. 그래서 3 절과 4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난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우리와 같아요. 보세요, 엘리야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죽게 되자 겁이 나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그렇게 돼 있는데 무슨? 형편일까요? 전에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 죽이는 건별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지금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과거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던 사건이 떠올랐고, 아, 그가 죽인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지, 빈말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자 그의 속에서 들려왔던 소리가 이런 소리였을 거예요. 왜 괜히 나서서 큰 일을 만들었어. 감당도 못할 일을 왜 저질렀어.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더 이상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겠다고 도망을 치는 거죠. 하루길을 달려 광에 숨어 들었지만, 여러분 숨는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불안감이 떠나질 않게 되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 발견하셨나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쓰임 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준비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회를 나오라고 했더니 아이고 난 담배를 피워서. 담배 끊고 간다고 그래요. 성경 어디에 담배 끊고 오라는 데가 있어요?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냥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 나술 끊고 가겠다고. 괜찮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고치셔서 우리를 새 날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오늘 우리 특주해 주신 분들 대부분이 다 처음 악기를 배우신 분들이에요. 새롭게 배우신 분들이에요. 처음 악기를 배울 때, 나이가 들어서 배울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걸 잘할수 있을까? 그리고 하는 동안 계속해서 고비들이 생겨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나서서 연주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연습한다고 해서 무슨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연습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 드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붙어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완벽하게 되지도 않고요. 될 수도 없어요. 자, 이제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새롭게 하실까요?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오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지금 누군가 달려와서 내 목에 칼을 들이댈 것 같은데. 내 목을 자를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잠잘수 있을까요? 그런데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씀하는 걸까요? 이때 잤다는 말은요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쉴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돈 걱정 때문에 내일 당장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아서 밤을 세워본 적이 있으시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을 세우면 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니까요. 바른 판단을 할수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삶이 엉망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걸 술로 달래려고 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음이에요. 놀라운 것은 지금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출발했고 당장 들이닥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잠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두려움이 가득하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서 잠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을 살수 있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참을 자게 하신 뒤에 그를 깨웁니다. 왜요? 목이 마르기 때문이에요. 줄인 배를 채워야 하기 때문이죠. 그걸 마시고 먹은 그가 또다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7절과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또다시 그를 오르만져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죠? 일어나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그 손길과 음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면 무엇을 먹어도 힘이 나진 않아요.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기 때문이.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의 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져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힘을 얻은 거죠.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자신감이 생겼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었고요. 새로워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어드벤처스 오브 바이스탠더》, 방관자의 모험, 구경꾼의 모험이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자신의 자서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의 경영학 이론 배후에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삶에 대한 긍정이 있다고 말해. 자,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때에도 그는요. 그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요. 그리고 정말 그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의 경영학을 보면 거기에는 따뜻함이 배어 있다. 삶에 대한 긍정이 담겨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 속에서도 긍정적인 것을 보고, 세상을 그렇게 무한히 어,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영국에 살때 할머니와 함께 8층 아파트에 살았어요. 가난한 동네고 낡은 아파트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할머니가 추운 겨울날 그 아파트에서 걸어서 내려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가보니까 추위에 떨며 손님을 기다리는 창녀 여성 한 분이 서 있어요. 그걸 본 할머니가, 할머니가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서 목을 감아줘요. 기침을 하자 할머니가 다시 아파트에 올라가서 감기약을 가져다가 먹여줘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매일 매일 내려가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여성에게 외투를 걸쳐주고 그리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줘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뒤에서 비난해요. 나중에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동네 사람 하나가 화를 내면서 저벌러지 같은 인간 암적인 존재를 왜 도와주느냐고 그래요. 그때 이 할머니가 그 동네 사람에게 했던 말을 피터 드러커는 마음에 담았다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해.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의 직업을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감기에 걸리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비난이나 판단은 쉬워요. 그러나 그때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비난한다고 해서 나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무엇이 오르니 그러니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내 삶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면 내 삶은 달라져요. 내 삶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요.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위로를 얻기 때문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수 있을까요?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만이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일으키셨고요. 요와의 산호렙에서 그를 만나심으로 이전과는 또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도바울이었던 사울은요 그때 여러 면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가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초대왕 사울을 배출했고요 다윗왕절을 신실하게 섬겼던 족속입니다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어요. 열심히 대단했고요.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당시로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여겨 잡아다 죽이려고 했죠. 그 일을 하려고 담의색으로 가다가 사우라 사우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가 충격을 받아 다메섹 시내의 한 가정에 들어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는 자기가 잘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온 삶 전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요. 사울아, 하나님이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없었나요? 눈이 있었는데 보지 못했나요? 아니에요. 눈도 있었고 본다고 생각했으나 그런데 그는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산 거예요. 보지 못하고 산 거예요.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보면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참 많이 만났어요.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돈만 위해서 살아요. 돈을 버는 그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일하는 즐거움에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삶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그들은 그때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모든 걸다줄 테니까 살려달라고 그래요 무엇이 더 소중한가요? 지금까지는 돈이 가장 소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고 보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알게 되고 나서는 평생을 모았던 모든 걸다 드릴 테니까 생명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수 있는 유일한 눈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불행하게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행복하게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은 있으나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뭘 보게 하겠다는 건가? 왜 그는 볼수 없었을까? 자, 여기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요. 비로소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이 눈을 가려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닐이 뭘까요? 이 말은 달걀 껍질이나 수박 껍데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달걀 껍질은요 그 껍질 때문에 그 속에 담긴 생명을 볼수 없게 만들어요 녹색의 수박 껍질과 검은색 줄무늬 역시 속을 볼수없 만들어요. 없게 하지요. 그러니까 겉모양이나 색깔로 내용물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때요? 내가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생각해. 수박을 겉모습만 보고 속이 빨갛다는 걸 몰라요. 겉이 파라니까 속도 파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달걀 껍질을 보면서. 딱딱하니까 그 속에도 딱딱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우리는 지금까지 눈으로 본 것으로 판단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걸 확신했어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가득 담아 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게 많을까요? 도움을 준게 많을까요? 사실 우리는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담겨 있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어야 할 거예요. 그 마음을 담고 산다면 내 속에 기쁨이 충만할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살고도 내 마음 속에 담긴 건 뭐예요? 미움과 원망만 남겨있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면서 내 삶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해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가려졌어요. 그 비늘이 우리로 하여금 것을 보고 속을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사울은 자신의 가문이나 배경이 우월감을 만들었다는 걸 몰랐어요. 지식과 권세가 조만을 낳았다는 걸모른 거예요. 그 우월감과 교만이 그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없고 알수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다 안다고 여긴 거예요.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삶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천 년을 살아도 소망이 없어요. 그의 삶이 어떻게 새롭게 될수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가라 말씀하셨고요. 그를 위하여 안수하라 하셨어요. 그가 기도를 받을 때에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비로소 보게 되었어요. 보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뭘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거기 오는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장들에게 끌고 가오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인생은 송두리째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삶은 엉망이 되고, 인생의 끝에서는 후회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눈이 아니면 새날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 지식과 내 권세와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달라졌죠.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2022년 새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움츠러들었죠. 다시 일어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여호와의 산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말 그 산에 이르러서. 여러분의 눈에 빈을 같은 것이 벗겨지고 기뻐하며 새 날을 사는 즐거움이 이 하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죠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해달라고요 한번 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오늘 내가 행복한가? 라고 질문해 보시고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뭔가 생각해 보시고요. 무엇이 없어서 그런가요? 누구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새해 초주일에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나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새로운 날들을 보게 하고 없어서 새 날을 살게 하고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축도 레베 마칩니다. 우리 박수 해줄까요?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끄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를 원하는 다시 한번 일어나 여호와의 산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다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